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본문 맨 마지막 부분하고, 그러니까는 지금 교재에 하박국 2장 5절에 그는 술을 즐기며 교육을 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조가한 줄을 모르고, 지난 시간에는 여기까지는 상고하면서 영광 돌리며 영의 양식 공급 받았습니다. 이제 따라합시다.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그래서 이 말씀을 예 해석하고 수학을 풀듯이 풀고, 그리고 강론에서 영의양식을 공급받고, 그리고 지금 이 본문은 문장이 그 다음 절까지 쭉 연결된 문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6절, 이제 성경을 보셔야 돼. 교재에는 5절까지밖에 없으니까. 야, 성경 하박국 2장 이제 6절에 보면,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여 조롱하는 시로 그를 뭔지 아여? 그래, 풍자하지 않겠느냐 고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물자들이 호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려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의 성읍에 그 안에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리라.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지금 본문과 지금 연결된 문장입니다. 센텐스입니다. 그래서 치명관계로 교재에는 5절만 딱 기록해 놨는데 사실은 몇 절까지? 5절부터 8절까지. 야, 이렇게 알으시고 우선 5절 맨 마지막 말씀 영의 양식 따라합시다.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이 본문 말씀은 과거의 역사적으로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를 제패해가지고, 예? 세계의 강대국을 지금 미국처럼 강대국을 만들어가지고 그가 다스렸던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1차적으로는 그렇게 알아야 되고, 2차적으로는 어떻게 알아야 돼요? 이성령 시대가 끝나면 자고 이르르 개고 이르르 장세 이전 이후에도 없는 7년 환란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지상 천국을 건설해 가지고 만국을 만민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다스리잖아. 거기에 대한 말씀까지를 알아야 이제 오늘 지금 하박국 지금 본문 말씀도 이제 제대로 하는 거예요. 아, 소돔 고모라 등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뭘로 망했어요? 유황불교로 망했어. 안 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유황불교로 망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망했어. 아, 노아홍수 때 세상은 뭘로 망했어요? 그것도 믿어야 되는 거요.
40주 40야를 40일 동안 밤이고 낮이고 그냥 쉬지도 않고 그치지도 않고 뭐가 내려와가지고 그냥 홍수 어? 막 그냥 비가 내려가지고 그냥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 생물들 그리고 이제 물고기들은 좋아서 좀쳤어요. 그리고 온 지구가 다 물에 그냥 잠겨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건 상징적이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 역사예요. 과거 역사. 소돔 고모라 성이 에? 하늘에서 막 불비가 내려오고 그냥 막 화산이 터져가지고 확 망해버렸다니까 그러네. 그것도 과거 역사예요. 과거 역사. 실제적으로 그랬다고요. 근데 과거에 그렇게 된 걸 과거 역사만 알고 믿고 이제 앞으로 환란 시대에 뒤해진다 그 말씀은 못 믿으면 또 돌 대가리요. 소돔 고모라 성처럼 예? 적글도가 건설한 지상 천국이 망하고 이거 아니라요? 노아 홍수 때 물 심판으로 그냥 이 세상이 다 망한 것처럼. 적글과 건설한 지상천국이 그냥 확 망한다니까 그러네. 이렇게까지 믿어야지 이제 제대로 이 성경 말씀을 믿는 야 과거에 역사적으로 지금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왕이 그냥 여러 나라를 그냥 침략을 해가지고 어? 많은 나라와 만국과 거기 살고 있는 백성들 만민을 다 자기의 속국으로 만들어서 지지놈이 다스렸다고요. 근데 그거는 앞으로 이제 이성령 시대 곧 끝나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적글도 나타날 날이 지금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은 줄도 알아야지. 뭐 얼마 안 남았는지 많이 남았는지 그것도 모르고 목사 노릇하면 그건 가짜들인 거예요. 이거예요? 아 그것도 모르고 목사 노릇하면 가짜라겠어 안 가짜라겠어. 내 말이요 성경 말씀이요. 그래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도 그놈이 나타나서 온 세계 만국을 만민을 다 지가 다스린다고요. 누가 내 사랑이 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스린 것, 침략해가지고 다스린 것처럼. 그런데 이 만국과 만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성서적으로 쭉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마태복음 4장. 8절, 누가복음 4장 5절. 자, 마태복음. 두 군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을 봅시다. 마태복음 먼저 보고 4장 5절 시작. 아 8절이 4장 8절이고 누가복음 4장 5절이고 야 마태복음 4장 8절 시작. 야 여기 보면은 만국이 나와야 안 나와요. 천하만국 아니에요. 천하만국을 지금 모았어. 만국과 만민을 적글도가 천하란 말은 오늘 본문에 없지만은 만국은 어디가 있어요? 천하에 있는 거 하늘 아래에 있는 이 땅 위에 있는 만국이요. 많은 나라들이요. 여러 가지라요. 그리고 땅에 지금 있는 여러 나라에는 또 국민들이 백성들이 사람이 살고 있잖아. 그게 만민이고 만국이고 그런데 여기 천하만국 여기 만국이라겠지만 여기 만국에는 누가 있어? 만민도 들어있어. 그런데 천하만국 그리고 이제 여기 살고 있는 만민들 요거를 초림 예수님한테 준다고 마귀가 지금 산으로 예수님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천하만국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갱벼르 그러면 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 좋다. 경배하고 예수님이 받아요. 샤타나 물러가라. 왜 그랬겠어? 왜 그랬는가는 좀 있다. 자, 이제 누가 본 거? 4장. 이렇게 지금 성경을 우리가 바로 해석해서 풀어서 네? 배우려고, 알려고 교회에는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아, 누가 보면 4장 몇 절? 5절, 시작! 봐, 여기도 지금. 지금 예수님이 지금 40일 금식기도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하고 성령의 권능까지 받았잖아. 그런 예수님한테 이제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처음에는 뭐라 그래요? 돌로 떡 만들어 보내서 예수님이 샥. 그 다음에 성전 곳곳에 뛰어내려. 그런 천사가 와서, 응? 발가락도 전혀 안 상하게, 응? 받아줄 테니까 해라고 샥 물러가라. 그리고 이제 살로 예수님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비만 와 이 천하만국 모든 거 다 준다 그러잖아. 근데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안 그랬는데 주는데 왜 준다 그래요? 내게 천하만국을 넘겨준 것이므로. 그러니까 이 천하만국은 마귀 거예요. 마귀 거. 마귀가 주장하는 거예요. 얘가야 마귀가 주장하는 천하만국을 그놈한테 경배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넘겨주면 예수님께 넘겨준다 해서 마귀 그놈이 주장 안 할 것 같냐? 이게 마귀가 주장하는 놈의 이 세상 아무리 넘겨받아봐야 에? 그래서 이제 천하만국 이제 넘겨받아가지고 지가 왕 노릇하고 뭐 대통령 노릇하고 뭐 국회의원 노릇하고 장관 노릇하고 그래봐야 어디로 가겠어? 요한계시록 19장 15절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이양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창으로 다스리며 또 진이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맹렬한 진노에 불을 밟으리라. 자 여기 보면은 지금 그 앞에서부터 지금 1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자 여기 지금 그의 입에서 이양금이 나오니 여기 그의 입은 누구요? 지금 지상재림 백말 타고 신혼 입은 자들과 함께 지상재림 오신 예수님의 입을 말하는 거요. 입에서 뭐가 나와요? 이양금이란 말은 그냥 날이 시퍼렇게 그냥 선 그런 지금 칼이란 말이요. 내가 이래요. 이거는 말씀의 칼이요. 그것 가지고 어떻게 부려요? 망국을. 그래. 망국을 확 쳐버린다고요. 그거는 이제, 네? 유황불비로 소동고모라 생긴 확 예? 불타서 예? 불타버렸잖아요. 그와 같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요. 적그리도가 예? 망국과 만민을 다 지 손안에 쥐고 지가 지상천국 왕노릇 해봐야 그놈 적그리도의 지상천국은 재림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이양금의 말씀으로 소돔고모라성의 유황불비로 확 불타서 그냥 에? 에? 불타서 그냥 확재가 되어버린 것처럼 적그리도의 지상천국이 그런다고요. 그리고 적그리도 그 새끼는 잡아가지고 어디다 집어넣고 무장에다 넣어버리고 그런 놈은 망국이에요. 망국 적그리도가 만국과 만민을 전부 지가 모아가지고 직원 만들어가지고 다스려봐야
재림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이 양금의 말씀으로 다 불타서 어? 만국이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리고 적그리도 그 새끼는 잡혀가지고 어? 무제한 속으로 그냥 확 들어가는 거요. 이해가 되나요? 그 다음에 또 보시자고.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 지금 적그리도가 만국과 만민을 지금 만들어서 지상천국 응? 왕으로 돼봐야 그놈의 인간과 그놈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몇 장 몇 절? 꾸로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 시작! 아이, 여우가 지금, 지상천국 건설에서, 어? 적그리도가 왕노릇 하도록 배후에서 역사하는 놈이 여기 나와 있잖아. 그 놈이 누구요? 용 아니에요, 용. 근데 그 용이 옛뱀이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과 따먹던 그 놈이고, 그 놈이 또 마귀요, 마귀, 마귀. 그 놈이 또 사탄이야, 사탄. 얘가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놈을 잡아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었어? 무적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19장 20절. 야, 19절로부터 세장.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몬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더불어 배불리 우더라. 여기는 지금 지상재림 예수님께 어? 심판받아가지고 적그리도 나라는 소돔고모라성 유황불에 타지듯이 다 타져서 그냥 죄가 되고 그리고 적그리도 오고 적그리도한테 붙어가지고 거짓 선지자 바람잡이 한 놈 이 두 놈들은 어디 들어갔단 말이오? 유황 불 묻는 곳에 들어갔다 했잖아. 그런과 동시에 지금 20절, 1절로 3절은 그때 적그리도 속에 들어가서 또 거짓 선지자 속에도 지금 붉은 용마귀가 들어가서 마귀 사탄이가 들어가서 그 못된 짓 하게 했잖아. 그놈도 잡아서 어디다 집어넣어? 이놈은 이제 무적행이다 넣었다고 말이오. 그러니까는 망국을 미혹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는 이제 알고 보면은 망국은 누가 미혹해가지고 응? 그거 함께하고 있었어. 그러니까는 적그리도 아주 못되고 못된 놈이지만 그놈을 못되고 못된 놈 되게 만든 놈이 누구요? 용 아니에요, 용. 붉은 용. 그냥 여기는 용이라, 예쁨, 그냥 용이라 했는데 머리가 일곱 개고, 뿔이 열 개인 붉은 용 아니야, 붉은 용. 근데 그놈이 예쁨이고, 마귀고, 사탄 아니야. 이제 이놈들이 미혹하는, 그래가지고 이놈한테 미혹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망국과 만민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면 하면 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만국과 만민은 지상천국 건설했을 때 적그리스도가 다스린다라고도 알아야 되지만 누가 또 다스리고 있다 배후에서? 그럼 용이 다스리고 있다. 근데 그 용이 옛뱀이고 마귀고 사탄이다. 이게 마귀 사탄이가 지금 이 만국과 만민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하세요. 적그리스도가 자기에게로 모은 만국과 만민에 대한 지금 말씀이요. 요한계시록 16장 19절로 21절. 요한계시록 몇 장이라고요? 16장 19절로 21절. 시작. 아이, 여기도 지금 큰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무너지면서 뭐 또 무너져요? 만국의 성들도 무너져버리잖아. 여기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 예수의 재림 심판 때 되질 말씀 아니요. 아까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처럼.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인류는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인류들은 다 재림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래요. 그래서 이 세상이 불타버려. 이거 이래요. 그럴 때 지금 이 적그리스도 마냥 과거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 마냥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정복자가 되어도 이제 다 멸망받아 지옥으로 간다고요. 야, 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3절. 시작.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금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자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여기도 지금 아까 16장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요. 근성 바벨론이 귀신의 저소고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고 각종 가증한 새들이 모인 곳이잖아. 그런데 이 성이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을 무너지게 했잖아. 그러니까는 재림 심판 받아서 음녀들이 멸망받을 때 음녀의 영향을 받은 만국 만민이 다 재림심판 받아서 지옥으로 가는 거요. 고척그리도의 지상천국의 거한자들이 다 재림심판 받아 지옥으로 간다 말씀입니다. 야, 이제 구약성경으로 가서 만국에 대한 말씀. 만국과 만민에 대한 말씀 신약성경에서 이 정도로 상고고 이제 더 상고를 하면 한 없어요. 신약성경에도. 야, 그래도 이제 구약성경으로 갑시다.
이사야서 34장 1절 5절. 이사야서 몇 장 몇 절? 시작.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멸절하시며 살해케 하셨은즉 그 살해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에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보도나무 잎 마른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같으리로 쭉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로 5절 더 읽겠습니다. 세장.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만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면하리라. 아멘. 에돔은 누구의 족속이요? 에서의 족속 아니요. 에서를 알되 또 어떻게 알아야 돼? 야곱이의 형 못돼서 미운 털백인 불택자로도 알아야 되지만 그것은 또 뭘로도 알아야 돼? 정 그리도의 그림자의 모형으로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에돔이 이렇게 멸망당하는데 그냥 만상이 못 오고 그냥 여기 세계가 그냥 다 망한다 그랬잖아. 이 말씀이 지금 지상정국 건설한 적그리도와 적그리도 나라가 망할 걸려고 딱 예언해 놓은 말씀 아니오. 이거야! 그 말씀이요, 그 말씀이요. 지금 누가 망한다겠냐고. 에돔이 망한다겠잖아. 근데 에돔만 망한다 해서 세계와 세계에 나는 무구려. 이 말씀이 지금, 응? 이사야가 지금 2070년, 80년 전에 예언해 놓은 말씀이요. 응? 이 성룡 시대가 끝나면, 적그리도가 건설한 7년 왕, 어? 그 시대가 적그리도가 건설한 지상천국이 재림 심판 받아서 왜? 망한다 이렇게 예언하는